장이수. 굿모닝입니다, 여러분들. 드디어 오늘 공연 날이 왔습니다. 오늘은 위시유 공연 날입니다.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부터 오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따라오시죠. 아, 무대 오랜만이다. 따라오시죠. 아, 원래 사람들이 함께 했어야 더 좋았는데. 아, 너무 아쉽다.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. 아, 저기 저렇게 돼 있구나. 저기 보이세요?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세상에 무슨 아이로봇이 됐어.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 여기 지금 아싸리 그냥 설정샷으로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으면 뭐 그만 자. 이렇게 나왔었네요. 완전 머큐리네요, 머큐리. 오, 왜 이렇게 이거 몸 좋다. 이거 제가 사진은 받아서 꼭 이거 풀어드릴게요. 와, 마리오, 슈퍼마리오, 울트라마리오네. 이 정도면 울트라마리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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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상의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아, 상의 저기 있나? 나 여기 있는데. 어, 상아. 진짜 전화 진짜로? 어, 맞아? 맞죠? 아, 진짜 진짜. 아, 진짜로? 가격은 보여주지 않고. 감사합니다. 진짜 풀어줘. 네?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네. 오케이, 오케이. 눈빛 가서 테스트 해봐. 감사합니다. 이세영의 훈훈한 마음 실감했습니다. 아, 너무 이쁘다. 아, 이거 불 들어오나 보다, 이거. 아, 너무 귀엽다. 이거 센스 있게 기타 이거 받침대도 같이 해놨네. 아니, 이야, 디테일 보소. 센스 보소. 이거 내가 봤을 때 불 들어오는 것 같은데. 아, 아, 이렇게 세우는 거야? 어, 됐다. 네. 네. 이거 봐, 맞지? 네네. 어, 어디 갔지? 정현 씨? 정현? 또 이렇게 서포터 해주신 마이걸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게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이 시국에 어렵게 타국에서 또 국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마이걸 여러분들, 수마일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고 또 2부에서 열심히 달려볼게요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지금부터 상이랑 인터뷰 좀 찍으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, 상이와의 인터뷰 따라오시죠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했어요. 아, 고생했어.
그 마지막에 눈물의 의미가 뭐였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면.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네. 일단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문구랑 그다음에 음악이랑 같이 나오잖아요. 거기서 일단 너무 좀 감동적으로 잘 만드셨더라고요. 근데 형이 막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울컥하는데 누르려고 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. 원래 눈물 많아. 그걸 보니까 내가 온 거야. 나 잘 참고 있었어 솔직히. 그냥 아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행히 웃긴 댓글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맞아. 이렇게 참고 있었어. 이제 아 이제 잘 참았다 이제 좀 들어갔다 했다가 옆을 봤는데 형이 뭔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. 어 그걸 어떻게 봤대? 아 보이지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더라고요. 나 눈물이 거기서 못 참고 형 때문에 형한테 낚였어. 형 그렇게 하고 다 잘 참고. 원래 무대에서 좀 우는 체질인가? 아니 좀 진짜 잘 안 울어요. 아 근데 솔직히 좀 난 그게 생각나더라고. 그간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 맞아요 Wish for you 그 노래 안에 막 이런 게 막 편지들이 맞아, 있으니까 맞아, 맞아, 뭔지 알지 뭔지 알지.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좀 남기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어. 아 진짜요? 오.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요리도 시작했고 최근에 또 어제 저희 친누나가 결혼을 했어요. 축하드립니다. 그래가지고 누나 결혼 축하해. 아 그러니까요. 좀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았었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잠깐 네. 연습실에서 얘기했죠. 그렇죠. 뭐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우리 위시유 정주행 솔직히 난 몇 번 했다. 나부터 얘기해 줄까? 네. 난 솔직하게 딱 우리가 넷플릭스로 풀린 다음부터 나는 두 번 한 것 같아. 오 많이 하셨네요. 아니 저도 많이 했어요. 저도 두 번 정도 세 번째는 좀 띄엄띄엄 본 거 같아요. 아 맞아 이제 좀 부분 찾아서 봤고 두 번 정도는 정주행을 했어요. 위슈가 공개되고 주위 반응은 어땠어? 친구들은 되게 놀렸던 것 같아요. 아 왜냐면 제 친구들이 뭐랄까 그 장난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쵸 계속 따라 하더라고요. 아 대신 우리 친구 하자 뭐 이걸 계속 따라 반갑다. 진짜 너무 짜증이 나서 때릴 뻔했어요. 진짜 사실 최근에 이제 상희 씨 인스타그램을 좀 봤는데 네네. 새로운 프로필들이 많이 찍었더라고. 네네, 멋있는 것도 좀 뻘컥 돼가지고 좀 많이 찍었는데 네네, 혹시 뭐 그게 뭐 다음 작품에 관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 그걸 이제 목표로 이제 네네. 새 프로필을 찍은 거구나. 열심히 컨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정된 거는 없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위슈 상희 그리고 또 저 인수 많은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. 감사드리고 또 상희 덕분에 우리 네네. 위슈 덕분에 우리 강인수 채널도 사실 떡상이 많이 됐어요. 아 정말요? 네 뭐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근데 저도 집에서 이렇게 봤어요. 이렇게 쭉 정주행으로 네. 재밌더라고요. 편집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또 편집자분이 또 너무 센스 있으시고 네.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막 그리고 확실히 상의가 나와야 조회수가 잘 나와. 아 그래요? 네, 또 팬분들도 그걸 원하시고. 아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. 저 일부러 지금 내가 지금 자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 했거든요. 콘서트 1, 2부 하고 중간에 막 이벤트 하고 그렇죠. 진짜 쉴 틈 하나도 없었잖아요. 근데 제노하고 진짜 리얼이어서 좋다. 아 근데 꼬맹이 없어. 아 우리 채널은 아, 솔직해요. 아 진짜 너무 좋아. 아무튼 너무 고생했고 진짜 또 이렇게 상의를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울컥해. 뭐야 갑자기 또 뭐야요? 아유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아, 나는 따라 울 건데 아 근데 갑자기 저는 누가 울면 따라 울어요. 아 그 네. 고생 많이 했으니까. 아 그렇죠. 그리고 너무 이제 무대에서는 상의가 울고 여기서 내가 제가 이게 돼요. 단기간 안에 너무 정이 들었고 그러니까요. 사실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상의가 잘 이렇게 따라주고 함께 이렇게 음악하고 연기해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가지고 진짜로 아, 너무 고생했고 네네. 또 앞으로 또 상의의 행보에 있어서 형도 많이 응원해주고 또 우리 앞으로 나도. 진짜로 이 인연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상의 진짜 너무 고생했고 아 그 형 나중에 농구 좀 가르쳐주세요.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. 왜요? 형 그 3점슛 쏘는 거 그거 봤거든요. 근데 제가 요즘에 슬램덩크에 빠졌어요. 5점만 내가 왜 못 가르쳐준다고 말하냐면 네. 내 농구 실력이 개판이라는 걸 우리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아니 저보다 형이 훨씬 잘해. 고생했어 진짜 농구 잘 다음에 또 봅시다. 안녕. 좋은 향기가 나네요. 나? 좋은데요? Wish you 나의 마음속 너의 멜로디.